자, 이번 시간에는 육각머리 볼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머리가, 자, 육각형, 여기선 육각형은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육각형으로 보이죠? 이건 이쪽으로 가 있는 건데, 아무튼, 자, 이런 육각머리 볼트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육각머리 붙이 볼트처럼, 이것도, 대부분 이 볼트 머리의 높이나 아니면 이 녀석의 나사부를 직접 측정해가지고 이 녀석의 호칭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규격집에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육각 볼트가 나오는데 육각 볼트도 보시면은 자 호칭지를 육각 볼트가 등급 A가 있고요, 등급 B가 있고 등급 C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육각볼트 모양에 따라서 자, 등급 A하고 등급 B는 이 밑에 단위 하나 붙게 돼 있고 서로 호칭 치수도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육각머리 밑에 단위 존재하지 않는 자, 호칭지를 아니, 육각볼트 등급 C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측정을 해보면은 높이는 3.5고요. 뭐 물론 나사부를 재면은 5mm가 나와서 이 녀석은 나사의 호칭 M5짜리 육각머리 볼트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길이가 12니까, 길이가 12죠. 그러니까 M5의 길이 12짜리 육각머리 볼트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템플릿을 여셔가지고, 자, 육각머리부터 그려야겠죠. 자, 5mm의 육각머리인데, 자, 여기서 다각형을 그리시고, 여기를 수직 구속 조건을 주시고요. 자, S 치수를 봅시다. S 치수를 보면, 기준 치수가 M5일 때 8이죠. 그래서, 8. 높이, K는 3.5. 그래서 3.5만큼 이렇게 하면은 자, 기본적인 높이가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 규격집에서 3D 입체도를 보면은 자, 여기 깎인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5에서 30도로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 K도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자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른 법은, 자, 보시면은, 규격집에 보면 여기 15도에서 30도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15도에서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30도를, 대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깎을 평면을 잡는데, 보시면은, 자, 육각형의 긴 변에 인접하게 있는 이 면을 잡으시고, 자, 여기서까지는 짧죠? 여기에 인접하는 면은 잡지 마십시오. 이 면에 인접하는, 자, 그러니까, 자, 육각머리 볼트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여기를 지나는 이 면을 잡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형상 투영으로, 여기서, 자, 이두 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 둘은 스케치에서 3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여기서까지 30도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자, 거리를 줘야겠죠? 이 변의 치수나 이 변의 치수 줘야 되는데, 자, 이 치수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은 일단 스케치에 마무리를 합시다. 그런 다음에 아까 이걸 돌출한 자, 스케치로 가신 다음에 자, 스케치 편집 하셔가지고 여기서 원을 그리셔가지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접선 구속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3조선으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의 치수를 조사해보면 됩니다. 그럼 8이 나오죠. 그래서 자, 스케치 마무리를 다시 한 다음에 자, 여기로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와 여기 항상 투영하신 다음에 손으로 여기와 여기 이으시고 잡고 참조선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중심선을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치수로 여기하고 이렇게 이 거리를 아까 내접한 원의 직경인 8mm, 8mm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모형에서 회전. 자, 프로파일 돼 있고 자동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차지팝을 바꾸고 확인. 하시면은 자,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딱 접선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는 육각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5에 자, 프로파일 12. 그다음에 자, 마사고를 못되기를 할 것을 하는데 못되기를 얼마로 하는지는 뭐 굳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 표준 못되기 정도로 자, 우리가 해주도록 합시다. 거리는 한0.5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잡고 자, 못되기를 하도록 하죠. 좀 깊게 되긴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나사코를 만들어가지고 자, 나사를 내주는 겁니다. 자, 삼각형 만들고 자, 피치가 0.8이니까 0.8 그리고 동등구속 조건 60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0.693이니까 여기는 0.693 나누기 8.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형상투영으로 끝에 모서리를 잡아주고 동일구속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동일구속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적당한 거리로 이번에 이 거리를 하지 말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1mm 정도로 적당히 띄워놓고요. 그다음에 자, 모형에서 바로 코일로 넘어갑시다. 프로파일은 이걸로 하고 차지팝 축은 Z축으로 하고요. 코일 크기 자, 피치가 0.8이었으니까 피치 0.8. 그다음에 불완전 나사부 아, 나사부는 여기서 여기까지 10mm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아까 했을 때요 끝에서 여기까지 1mm 띄웠었죠? 그러니까 피치 및 높이로 해서 높이부를 11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하면은 자, 이렇게 깎이게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로 이 끝에 덜 깎인 부분에 스케치를 잡고 자, 돌출 차지팝으로 여길 잡고 거리는 전체 확인. 자, 끝나셨으면은 음영 처리로 바꾸신 다음에 자, 모양을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육각머리 볼트가 완성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육각머리 볼트를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